팔도 배달맨 오늘의 배달 시작합니다. 요즘 고향 마을은요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에 나선 상황. 이럴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배달맨이 왔습니다. 팔도 배달맨이 우흥 마을에 왔습니다. 배달맨,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이 마을에 네. 꼭 필요하신 분이. 아, 제가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분일지. 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아침부터 우와 장작을 이거 다 펴신 거예요 지금? 우와. 도끼질 그냥. 한 번에. 예. 오. 우와.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세. 오. 우와.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아, 들 수 있는 거죠? 오, 잘하지 않아요? 같은 곳을 잘 찍어. 어허. 어머. 어, 죄송해요. 잘 찍어. 어허.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렇게 정정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요. 지금 80이 넘었어요. 아, 예예예, 예, 어머님이. 예, 그러니까 그 장애 단위가 상당히 뭐 부담스럽죠. 그럼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주문을 받아볼까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아, 저희. 저... 아, 네. 안녕하세요. 테레비 나오는 양반 배달맨.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그 장례 나가기가 좀 힘드시다고 제가 아버님한테 대충 들었는데. 예, 힘들어. 허리가 아픈 게. 아,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네, 수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제가 장을 보고 오면 좋을까요? 너무 안 무거우면 좋긴 해요. 뭐가 없나 봐요? 꽃게. 아, 예, 꽃게. 견과류. 견과류? 견과류, 견병. 네, 그리고 김치가 제일 필요하지. 김치가 제일 필요해요? 네, 그 담기가 힘든 것이라. 60년 넘는 세월, 어머니께 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에 영 엄두가 안 나신답니다. 김장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좋은 기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임실 치료테마파크에서 예. 김치 축제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 마을에 90대가 넘으신 할머니분들이 계시는데 이장님 부탁으로 홀로 계시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배달 주문 접수도 받았습니다. 이걸로 예. 잘 하세요. 예예, 예, 이걸로 잘 사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문 접수. 주문 접수. 아이고. 자, 김장 김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축제 현장을 찾았는데요. 임실에서 나는 품질 좋은 농산물로 누구나 즐겁게 김치를 담글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축제를 즐겨야겠죠. 의상까지 완벽하게 준비 끝! 안녕하세요, 배달맨! 반갑습니다. 부흥 마을에 어르신들한테 이제 김장을 좀 담아서 제가 배달을 가려고 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있지요. 그러죠. 저 한 번도 안 담가봤어요. 네, 담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념을. 아, 이게 김치소. 네. 놓고.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잘못했어요. 들어가 아니 들어가야 그려, 되는데. 그려. 아, 그려 그려. 그리고 똥구멍에다 저 좀 박으시고. 아, 똥구멍이요? 네. 여기. 김치 똥구멍? 속에다. 속에다가 김치 속에. 너무 끓이는 걸 잘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난대요. 많이 넣으면 너무 매우고 할머니들이 드시기 안 좋으니까. 아, 어머님들이 드시기에는. 네, 적당히. 자, 이게 어머니 김치도요. 아니. 아, 손이 빠르시네. 이야, 이게 제 김치인데 많이 다른가요? 아, 괜찮아요? 색칠해요. 이제 배달맨 아니에요, 김치맨이에요. 김치맨이에요. 네. 핫. 옳죠. 여보, 내가 김장할게. 오, 좋죠. 내가 오늘 가서 연습을 하고 왔다. 연습하고 왔어. 내가 할란다. 내가 할란다 그냥. 네. 너는 가서 집에 와서 애기나 봐라고. 애기나 봐라. 그래야지 밥도 해주고. 자, 완성. 잘했어요. 제 첫 김장이에요. 네. 멋있죠? 멋있죠. 잘했어요. 배달.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집 김장 담그기도 힘들어서 꺼리는 때인데 이곳에선 이렇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손을 보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 봉사하러 모이신 거예요? 언제부터 네. 하셨어요? 오래됐죠.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시집 온 지 40년 넘었으니까. 오. 김치도 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이런 어머님들 마음 덕분에 올 겨울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아차, 잘 담아야 돼. 자, 완성! 수고해서 뜹니다. 자, 이제는 장을 보러 가야죠. 임실 전통시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 팔도 배달맨 보셨어요? 네, 맨날 봅니다. 꽃게는요, 꽃게? 꽃게. 어, 이거 뭐야, 여기. 아, 꽃게도. 우리 사장님 파시는구나. 네. 어, 잘 됐다. 네 마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리. 그럼 제가 특별히 다섯 마리 드리겠습니다. 어머. 야, 진짜요? 네. 아싸. 와, 아, 진짜요? 아, 대하를요? 이거 많이 써도 돼요? 서비스 주셨으니까 제가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팔뜸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보이는데 엄청 키가 크고 잘생겼어. 아, 화면에서 키가 작아 보이죠? 응. 아. 정감 있어 보여. 아, 그래요? 응. 아니, 잠깐만. TV에서는 약간 좀 정감이 없어 보여.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 아, 노래도 지금 잘 하셨나 보니까. 응. 다행이다. 전국을 더 열심히 다녀야겠어요. 아니, 잠깐만. 아까 안 찍었어. 아, 거기서 뭐 했나 봐. 아니, 김장 같이 하신 분 아니에요? 아까 내 뒤에 계셨던 분 아니야? 아니 어쩐지 어머니가 낯이 익더라고요. 함께 김장한 사이입니다. 아 그리고 장보러 오신 거예요? 네. 꼬부러지게 하고 있죠. 아 우리 꼬부러지게 상이 좀 낮았어. 세상에. 그쵸. 우리 배달맨 키가 커서. 아니 언제 찍으셨대? 찍었죠. 이거 방금 찍은 거. 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 잘 보고 들어가세요. 예. 네. 아침부터 고생하셨어요. 김장하시느냐고. 이번에는 생필품을 사러 왔는데요.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것들로 골라봤습니다. 어, 근데 저 세제는 만만치가 네? 않더라고요. 어, 근데 너무 무겁다, 세제가. 세제 더 작은 건 없나요? 어, 없어요. 어, 딱 됐다.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 김장에 보쌈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저녁 반찬거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렇게 센스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부흥삼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고향 어르신들만을 위한 배달 서비스. 지금부터 누려보세요. 으쌰. 아유, 어서 오세요. 아니, 이주왕님. 아이고, 좋은데. 아, 이주왕님. 어쩐 데야, 힘이 없어서. 시상해. 아이고, 이장님. 예,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 김장 제가. 다 담근 건 아니지만 네, 네. 꽤 담갔어요 제가. 아, 인정 받았어요. 아이고. 에이, 얼른 네. 갖다 줍시다. 네네, 아주 예. 싱싱한 김치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나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그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뭐라고? 여기 이렇게 앉아도 되냐고. 이렇게 앉아도 되냐고요. 앉아요, 앉아요. 아, 예. 아, 왜 앉으면 뭐 아, 감사합니다. 예. 나는 뭐라고 한다. 예. 어머니, 제가 김장을 올겨울 드시라고 김장을 해왔어요. 아, 쌀이 나나 주지. 아, 쌀이요? 어. 쌀은 못 들었는데. 나는 감사해요. 아유, 김치 네. 좋아하세요? 짜잔. 아, 맛있겠다. 보쌈 좀 사서. 네. 보쌈. 보쌈, 고기. 누가 줘, 옛날 같으면. 네, 누가 무엇을 줘. 그럼. 세상에. 네, 맞아요.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번에 찾아뵌 어머니 역시 장에 나가는 건 어려움이 조심하시고. 많으시대요. 어머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먼저 세제. 주방 세제. 짜잔, 김치. 김치를 제가 좀 전에 제가 담궈 왔어요. 고맙소.
짜잔. 아이고 좋게 담고 맛있게 샤이네. 괜찮죠? 잘 먹을게. 김치랑 또 같이 드시라고 보쌈 고기. 고기 여기다가 이게 숫사도 없으라고. 어 같이 드시라고 보쌈 조금만. 맛있겠다. 어 맛있어요? 엄나게 맛있어. 아 너무 다행이다. 얘가 KBS 방송을 노상 본 게. 아 6시 내 고향 보세요? 허. 안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노상 봐. 아침마당도 보시고. 아침마당도 보고 그냥 방송도 하면 내가 다 봐. 와. 그랬더니 KBS 방송도 나랑 이렇게 생각을 하구만. 이제 TV에 어머니 나오시는 거예요. 나 나와? 예. 고맙소. 맛있어.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겨울에 잘 먹겠어. 예 올겨울 맛있게 드세요. 배달 파이팅! 파이팅! 아 이제 마지막 배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달맨! 아이고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먼저 배달이 온 것은 우리 견과류. 자 전병. 아버지 좋아하세요. 아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아버지 전병. 자 그리고 꽃게. 와 싱싱하다. 우와 진짜 좋네요. 자 그리고 김치. 짜잔. 아이고 잘 담았네. 맛있게. 아 색깔이 너무 곱다. 아주 이쁘고 잘 담았네. 좋죠. 네. 김치랑 또 같이 먹으면 좋은 거. 그거 있었으면 싶어서 먹. 보쌈. 보쌈이 왔어요. 예, 네, 맛 좀 괜찮은지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맛있게. 지난번에 예, 고기랑 맛있게. 한번 탁 싸가지고. 맛있게 생겼어. 아, 두 점을 그냥. 아. 괜찮으세요? 김치 응, 괜찮아. 맛있어. 어, 맛있으세요? 아유. 괜찮으세요? 역시 맛있네. 아, 역시는 역시. 김치가 간도 맞고 좋고. 아이고. 예전에는 김장 좀 많이 담그셨어요? 한 150포기 이상 있지. 와, 150포기요? 아. 그럼 뭐 혼자 하신 건 아니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신 거예요? 아니야, 친구들도 오고 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아까 한 8포기 했거든요. 8포기 했는데 힘들던데. 150포기를 와, 상상도 못했다. 6시 내 고향 자주 보세요? 자주 보지. 꽃꽃이요? 그럼 이렇게 나오더만. 어, 맞아요. 그럼 배달면에서 좀 어떤 배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막 물건도 팔아주고 막 그러더만. 만물 트럭을 제가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만물 트럭. 집도 고쳐주고. 근데 뭐 꼬치대도 뽑아주고. 아, 맞아요. 근데 제가 꼬추도 뽑은 적이 있어요. 꼬치대도 뽑고. 꼬추도 제가 벼도 뵌 적이 있고. 나 많이 했네. 무거운 김치통은요, 부엌을 넘어 냉장고 안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언제나 이 김장 김치처럼 든든한 팔도 배달맨이 될게요. 배달맨, 파이팅!